이진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이라고 하는 10진법 숫자를 이진법 숫자로 바꿔보는 거죠. 53은 그러면 2의 5제곱짜리, 4제곱짜리, 3제곱짜리, 2제곱, 1제곱, 그리고 1자리 수에 각각 뭐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자,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2의 5제곱은 32죠. 32로 53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을 다시 16으로 나누고, 다시 남는 것을 8로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 110101 이렇게 이진법 숫자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럼 왜 32로 나누느냐? 53이라고 하는 숫자가 힌트죠. 그죠? 53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눌 수 있는 이진법 숫자 단위의 가장 큰 것을 찾는 거예요. 그큰 것이 바로 32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의 5성이 32라는 것, 2의 4성이 16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앞으로 이진법은 우리가 컴퓨터 코딩할 때도 아주 자주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니까 지금 잘 알아두고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